자, 가자, 형들. 오랜만에 신규 게임이잖아? 형님 어디 서버인가요? 물음표 알려주세요. 돈 주반. 나돈 주반 1섭이다. 이거 사전 생성되어 있는 거네. 저 여기로 갈게요, 형들. 야, 근데 시작이 안 돼. 어떻게 해, 이거 시작. 시작해주세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 사장님, 어떻게 해요? 됐다. 가자!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자, 이렇게 해서 트릭스터 M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응답 없을 게임을 종료합니다. 뭐라고요? 됐다! 뚫었다! 가자! 이런 거 뜨지 마, 불안하니까. 안녕하세요, 쳐다는데, 오케이, 안녕, 스킵. 잠깐만, 위니, 딘과 대화하래. 얘 아니야? 딘. 오케이. 딘의 부탁. 연쾌는 아니야? 아, 비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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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길이요! 오케이. 수락. 토토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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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조짐. 무언가님, 드디어 두 드릴. 발굴하려면 두리를 장착해 드릴 가듯이 장착. 드릴을 한번 눌러 이제는 발굴 가능한 깊이는 맵마다 다르고 깊이별로 발 모래나 흙과 드릴 중에는 가우징에 대해서 좋은 드릴을 놀림. 수락. 빈 생수통 발굴. 지가 알아서 파네, 이렇게 하니까. 오, 오토하니까 지가 중앙에서 이렇게 파네요. 오, 된다. 수락. 무언가님, 마르쿠츠가 상점을 열어주시겠어요? 이제 상점 갈수 있다. 우와! 자, 한번 좀 상점을 좀 살펴볼게요. 상점. 뭐, 존의 유물 박스. 이 존의 유물이 그건 것 같아. 이게 보면은 60분마다 빨아야 되는 경험치 보너스. 스탯도 올라가고. 도핑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존의 유물 박스를 이렇게 파네, 형들. 4시간. 11개 주니까 44시간. 44시간에 33,000원. 그리고 버프도 있어요, 이렇게. 28일 동안 33,000원. 그리고 성장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레벨이랑 뭐 이런 거 달성하면은 살수 있는 건가 봐요. 마일리지. 영혼 패스완. 이 천장이 있네. 야, 100만 마일리지면은 얼마나 뽑아야 되는 거지, 형들? 소환이 여기 있는데. 이거 하면은 얼마나 주지? 마일리지가 얼마나 쌓이는지는 안 나와 있네. 오호, 아무튼 그래요. 소모품 해가지고 캐릭슬로건 전투 주문서 능력치는 데미지 3, 명중 3. 데미지 3, 명중 3 하니까 딱 리니지 필 나긴 해. 현자에 비하 내성 2%. 네, 알겠습니다. 스텝업, 그 다음에 스텝업 2 해가지고 패션 소환 이런 그런 것도 있네요. 그냥 뭐 첩첩비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고, 다음 거 사고, 두 번째 거 사고, 세 번째 거 사고. 그 다음에 스타터 팩 해가지고 초반 패키지 아이템인데, 내가 직업이 뭔지 모르겠다. 요건가 보다. 복서, 그죠? 요걸 사면은 망고슈 해가지고 뭐 옷셋을 주네요. 옷셋. 그 다음에 소환과 하나도 주고, 까발리의 지원 해가지고 이런 것들 요렇게 주고. 고속앰플은 초기 용기예요. 5분짜리. 10분이네 이거는. 내 거는 5분 아니었나? 아무튼 요렇게 있고. 자, 소환 쪽을 보면 상급 패션 소환 10번 뽑는데 패션이 변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일에서 원래 1100원짜리인데 800원에 판다. 근데 대충 1100가이야. 한번 클릭한 33,000원씩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거리형 확률업. 근거리, 원거리, 뭐 마법 뭐 이렇게 있네요. 매력형. 그럼 자기 직업 거를 뽑고 싶으면 하는 건데, 결국엔 변신이 직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아니면 직업마다 최적화된 변신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상점은 우선은 과금 상태만 보면 개쌉 쓰레기인데, 우선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과금 없이도 어느 정도까지 갈수 있는지, 막히는 구간에 벽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는 좀 육성을 좀 해볼게요, 형들. 자, 우리 컬렉 같은 것도 있나 한번 좀 볼게요, 형들. 강화 이렇게 있고, 위에서부터 보자. 패션. 패션이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치들이 붙어 있어요. 힘민지, 공속, 시전 속도 이렇게 해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신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전설까지가 이미 나와 있네. 보통 영웅하고 이제 스토리에 따라서 전설을 하나씩 풀지 않나? 자, 공속이 155%, 시전 속도가 65%.
리아니까 리아를 보면은 스탯이 엄청 거의 2배 이상. 그리고 컬렉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중, 회복, 원거리 명중, 근거리 명중 또 이렇게 있고. 밑으로 내리니까 없어 보였지. 31페이지나 있어요. 네, 31페이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다 보면은 뭐 명중 2씩 올라가고 데미지도 올라가고. 뒤쪽 가면은 엄청 센 거 있겠지? 무기 데미지 증폭 4%, 시전 속도 2%. 이거는 전설 풀컬렉션 기준에. 이거는 전설 풀컬렉션 주는데요? 우선은 변신 없이도 가능한지. 저거 변신하면은 진짜 체감이 엄청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돈은 쓰지 않겠습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게임인지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형들. 폐쇄 알. 어? 뽑기다. 짜라랑. 미연신가? 터치. 일반 주겠지. 아기 토끼. 방금 소환한 펫을 하기 예쁘고 귀여운 옷은. 어,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없지? 이거는 안 봤다. 그러면... 자, 뭐 일반 펫. 뭐 데미지 1, 경험치 보너스, 무기가 있네요. 이 게임이 되게 무기가 중요한가 봐. 그리고 펫마다 능력치가 좀 달라요. 자, 고급으로 넘어가면 경험치 보너스가 우선 기본적으로 5%, 그리고 무게랑 500, 그 다음에 펫마다 능력치가 또 다르고, 희귀는 10%, 무게 900. 그래서 능력치 뭐 리덕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능력치들이 있네요, 형들. 영웅은 20%, 전설은 25%, 하나 있네. 더블 확률, 더블 확률이 더블 어택 같은 그런 개념이겠지? 무게 3000, 그 다음에 모든 데미지 7, 명중 5. 스킬도 있네. 평타 공격 시 일정 확률로 10초간 추가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팩 컬렉션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아, 그런 것도 있네요, 형들. 특성 제작이나 이런 거 해서. 그래서 이제 특성마다 제작해가지고 하는 컬렉도 따로 있네요. 아카데미 과제 해서. 아카데미는 뭐 제작템인 것 같고. 명상 각인. 알테리움 용액을 통해서 이제 각인을 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료가 더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호기심이라고 해서 데미지. 그리고 평정심이라고 해서 방어 쪽. 요렇게 있고. 요거를 보니까 몬스터 처치, 뭐 제작이나 아이템 분해하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작 같은 것도 있고. 스탯이 그냥 전체적으로 리니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스탯들이. 방어구 쪽도 있고. 악세사리도 있고. 스킬북 제작도 있고요. 기타. 드릴을 제작하네. 형님 어디 사는 누구는 1위는 잡는 게 어렵다고 하던데 트릭스터는 그 어려운 걸 해낸 겁니까? 왜 내기 없노? 그러게 2D 게임 렉 잡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사람이 이 정도로 몰렸는데 렉이 없네. 자, 우리 아까 어디까지 봤지? 제작까지 봤지? 제작은 뭐 아무튼 뭐 그런 거니까. 프로모션에서 존의 유물. 존의 유물을 지금 팔잖아, 상점에서. 그래서 존의 유물을 계속 사가지고 제작해라. 돈 쓰면 확실히 세질 수 있어요, 존의 유물. 이게 여기 샵에서 팔았었거든? 존의 유물. 이렇게 해서 팔아요, 존의 유물 박스. 저걸로 제작을 해라. 계정당 4번 살 수 있고. 그리고 존의 유물 박스가 있으니까 계속 뽑아가지고 영웅 아이템을 제작을 바로 할 수가 있네요, 형들. 근데 이거는 프로모션. 제작 수량 10개. 10개인데 아무도 아직 안 했다. 자, 그리고 좀 보자, 형들. 그 다음에 뭐 유물 합성 같은 것도 있고. 아, 요렇게 해서 뭐 유물을 이렇게 합성할 수도 있네요, 형들. 던전 같은 것도 있어요, 던전. 시간 제한 던전이 있네요. 혼돈의 탑, 산호의 해안, 모래의 언덕. 크리스탈 코퍼는 채광하는 곳인 것 같아. 채광하는 곳. 그 다음에 모래의 언덕. 여기는 사냥이네요. 야, 이런 데서 알테리움 용액이랑 이런 재료들을 캐는 거구나. 런칭 코인 이런 거 캐고. 그리고 산호의 해안 랩제 30짜리. 여기도 던전. 여기는 강화석이랑 이런 거 주네. 혼돈의 탑. 이게 약간 오만 개념일 것 같아. 이렇게 아이템, 여기는 아이템 완제를 드랍하네요, 이제. 그래서 사냥터마다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들. 뭐 설계도 이런 것들. 던전 받고. 컴퍼니가 이제 길드 같은 거네요, 길드. 컴퍼니에 관심이 있으신 갈 길드고. 그다음에 PVP고. 그리고 PVP. 필드에서 이제 그냥 다 때려 팰 수 있나 봐. 랭킹. 그래서 뭐 이렇게도 있고. 무언가님, 아까 수호석을
연금. 소호석을 선택하고 아까 소호석. 받으신 장비에 이제 연금 버튼을 연금으로 새로운 능력치를 얻었다. 아, 연금으로 추가 옵션 붙이는 것도 있다는데. 이렇게 해서 1단계 옵션, 2단계 옵션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연금 옵션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소호석을 얻으면 더 강한 능력치를 얻을 수 있는 것. 시끄러워, 너. 할 말이 있는가? 할 게 많다, 이 게임. 할 게 엄청 많네요. 재련학도 나는 이것만 봤는데 뭐 이렇게 드릴로 캔 것들 여기다 박아서 컬렉 만들고 세공학원 뭐 이런 장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기계공학은 뭐 이상한 유물 같은 거 유물 야 이거 할 것도 많고 돈도 꽤 써야 될 것 같긴 해.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것 같긴 해요. 근데 우선은 내 캐릭이 졸라 약하니까 어디서 막히는지 퀘만 따라가 봐야 되겠다 우선은. 그러니까 무과금으로 하나하나 뭐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지금 당장 봐서는 되게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느낌이 좋은데요? 파션. 파션이 그냥 그거거든. 변신. 어? 어? 희귀 아니야? 어? 희귀 변신이다. 희귀 변신 나옴. 확인해볼까? 패션. 희귀 나왔어. 공속이 50%야. 우선 내 직업은 아닌데. 아, 직업 변경. 아, 이거 어디서 구하는데? 직업 변경 어디서 구하는데요? 자기 직업 변신이 아니면 변신도 못하는구나. 직업 변경권은 어디서 팔아? 마일리지에서만 있나? 어, 여기 있다. 전공 변경권 8800마일리지 꺾이 드시고요. 이거 계정공유인가? 계정공유면은 마법사로 다시 만들래. 그게 빠르지 않겠어? 캐릭터 생성. 어, 근데 내가 뽑은 게 뭔지 모르겠네. 이걸로 해야 돼? 양이야? 팡양. 오케이. 됐어. 패션 공유된다. 교체하기. 그러면 요걸로 다시 키우자. 지금 시작하자마자 희귀 변신을 뽑았다? 아, 대박이야. 졸랐을걸? 보자. 야, 공 얼마나 시원해. 아까 이랬는데 지금은 빵빵 때리잖아. 좋은 거 아니야? 아, 근데 공속이 좀 빨라지니까 좀 볼만하네. 빨리 도핑 물약까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더 빨라질 거 아니야. 근데 데미지 뜨고 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피통은 안 나오더라도 막 데미지 보이고 하면은 그게 더 재밌었을 것 같아. 2D 게임은 데미지 보이고 막 그런 피 다는 거 보이고 그런 재미도 좀 있는 솔직히. 그치? 야, 근데 희귀 뽑고 나니까 할만한데 형들? 재밌는데 갑자기? 그냥 조금 뽕맛을 보기 위해서 2만원만 써보자 형들. 오케이, 요거 한번 사볼게요. 2만원밖에 안 하니까 구매. 어, 구매됐다. 보관함, 받기, 예스. 자, 몇 대 때린지 한번 볼까?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다섯 방이거든? 자, 이러면 장비 지금 패키지 이거 요거를 사서 띠용 해서 받아. 스킵. 근데 여기에서 이걸 꼈다.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한 반방 줄어들었네. 좋은 건가? 어, 지금 마피 된대요, 형들. 마피하면 어떻게 되나? 해볼까? 사람 때려볼까? 어, 사람 때려줘. 사람 때리지. 양갈비 죽여볼게. 안 죽는데? 안 죽어. 졸라 많이 때려야 됨. 어, 죽었다. 지금 튜토리얼 단계인데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어, 나 아이디 노란색 됨. 550다이아? 저걸로 쓸데없나? 구매. 두근두근 짜잔. 어, 이거 복서 나옴. 다시 뽑기. 어, 격투가 나옴. 고급. 이펙트 건데 딱히 뭐가 없는데? 터치. 아, 일반. 아, 좋은 거 나오면 멘트 치면서 되는 거구나. 마지막. 어, 말아먹음.
아니요? 아니 계세요? 자, 다섯 번 뽑았거든. 마일리지를 얼마나 주는지 보자. 1980마일리지 먹음. 아니면 이거는 내가 형들, 마일리지 개념을 알았다. 마일리지가 현금 결제예요. 공 빼고 10%를 주네, 마일리지. 그러니까 영웅 패스를 뽑고 싶으면 950만원을 써야지 영웅 패스를 주고, 800만원을 써야지 영웅 패션을 하나 확정으로 주는 거네. 진짜 천장 시스템이었네. 이건 뭐지? 패시브. 아, 어? 뭐야? 나 이렇게 늦게 시작했는데 랭킹에 나 들어왔나봐, 형들. 나 랭킹, 랭커야? 67등이야. 개웃기네. 와, 사람 죽잖아. 여기서는 과금 안 하면 죽나보다, 형들. 여기서부터 막히네, 퀘스트가. 여기서부터 막히나봐. 봐봐, 삐뽀삐뽀 하더니 데려가. 시체. 어, 나 랭킹 또 진입했다. 50등 안에 들어갔나봐. 33등이야. 맞아? 아니, 뭐, 나 이 키를 2시간 늦게 키운 거 아니야? 다 적고 갔나보다, 형들. 내가 2시간 늦게 했는데 랭킹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럼 상위 랭커들이 이미 게임 꺼버린 거 아니야? 금박바퀴 수집. 또 드릴질이냐? 어, 다행이네. 사냥이네. 사람이 없어, 사냥터에. 조졌어요. 왠지 쏠풀이야. 18등. 조졌어요, 형들. 사냥터에 사람이 없어, 나 혼자 해. 자, 더 이상의 플레이는 무의미할 것 같고, 이 게임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해보죠. 팡하! 안녕하세요, 팡질입니다. 트릭스터가 이제 5월 20일 00시에 오픈을 해서 지금 제가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이 게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가지 시스템, 장점을 좀 찾아보려고 지금 대략적으로 좀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게임에 대한 매력을 솔직히 못 찾겠어요. 그럼 대략적인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왜 사람들이 왜 트니지라고 부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게임에 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냥 리니지2 같아요. 리니지2인데 드릴이 있다. 제가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픽이 이런 리니지2. 이 게임을 지금 제가 여기 랭킹 14등까지 올라왔는데 2시간을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랭킹 14등이에요, 형들. 어, 씨바. 삐뽀 삐뽀. 죽으면 이거 앰뷸런스가 저를 태워갑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 어, 죽으면은 어떻게 되지? 다이아로 경험치 복구. 어, 뭐 이런 게임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뭐 사냥하면서 이 게임의 장점이 뭘까? 어, 재밌는 점이 뭘까? 를 알아보려고 게임 플레이를 계속 해봤는데, 글쎄요, 이거를 더 해봐야 더 알 수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 그래서 인게임에서 이것저것 좀 살펴보면서 드랍되는 아이템들, 제작 탭 이런 것도 좀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리니지2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금 요소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뭐 아인 개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런 도핑들이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으로 파는, 이런 골드로 파는 뭐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버프 주문서들 요렇게는 팔고 있지만, 전투 주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금이다. 그리고 상점에서 팔고 있는 뭐 경험치 추가 획득하는 그런 버프나 시간제 버프, 월정액 버프 이런 것들이 있고, 상점부터 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다뤄볼게요. 뭐 이런 패키지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터 패키지를 제가 구매해서 플레이를 해봤는데도 지금 벌써 사냥터에서 막혔습니다. 이거를 구매하지 않은 캐릭들, 그런 캐릭들은 이미 한 4, 5단계 전부터 막혀가지고 게임을 끄신 분들이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환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패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변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스는 말 그대로 패시입니다. 문제는 이 패션에서 변신을 뽑은 자기 직업이 아니면 착용할 수가 없어요. 그 내 패션이라고 해서 이게 내 패션이 내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로 보면 이 뽑아놓은 건 굉장히 많은데, 원래 저도 이 격투가 타입 근딜 캐릭을 키우다가 공짜로 희귀 변신이 나와서 이걸로 갈아타서 다시 키우느라 좀 늦은 거죠. 그래서 자기 직업이 아니면 못한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영웅 등급부터는 7번씩 돌릴 수 있다고 해요. 돌릴 때마다 금액은 늘어나고. 자, 이거를 보니까 타 직업계 나오면 마일리지 탭에 있는 이 직업 전공 변경권, 이거를 통해서 돌리시면 됩니다. 자기 직업 걸로 돌리게. 자, 쉽게 얘기해서 이 마일리지는 공을 하나 붙이시면 돼요. 88,000원. 자,
천장 시스템이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었지만 진짜 말 그대로 천장 시스템, 1,000만 원 시스템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95만 마일리지면 950만 4천원, 79만 마일리지면 792만원입니다. 그리고 컬렉션도 엄청 많아요. 네, 컬렉션이 307개나 있습니다. 307개. 굉장히 돈을 쓰려면 많이 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팩 같은 경우도 컬렉션이 12개나 있습니다. 12개, 12페이지 113개나 있고요. 팩은 지금 추가 경험 획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팩마다 뭐 능력치도 다르긴 하지만 뭐 데미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리더기 붙어있는 것도 있고, 뭐 회피라든지 이런 능력치들이 붙어있는 게 많아서, 어떤 1티어 팩이 아니면 이것도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경험치 보너스 정도만 챙긴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게임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그냥 다 뽑기라고 보시면 돼요. 장비 뽑기도 할 수 있고, 꾸준한 결제를 통해서 마일리지에서 뭐 이런 재료들을 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존의 유물 박스라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제작템을 만들 수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제한으로 과금 때려 박으면 모든 템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버별 수량 제한 하면서, 아까 제가 상점에서 보여드렸던 존의 유물 무제한으로 사서 이걸 제작을 하면 된다 라고는 하지만 제작 실패 확률이 존재하는 아이템이고, 전부 다 살펴봤는데 이걸 아직 제작을 한 사람은 안 보이긴 해요. 뭐 희귀 등급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영웅 뽑기는 영웅에서만 나옵니다. 영웅에서 합성을 해서 전설을 뽑는 개념인데 0.005%, 그리고 1티어 변신들은 0.0025%네요 그 팩 같은 경우도 1티어 팩들은 0.0066667%. 재밌어요, 그쵸? 뭐 이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런 게임이다 라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강화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게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젤데이를 통해서 뭐 이거 한번 강화해볼까? 이렇게 하면 확률은 강화 스펙이 단계별로 내구도가 하락합니다. 어? 내구도가 다 터지면 강화를 더 이상 못하나? 어? 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근데? 강화 성공 7강. 아, 강화 내구독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이 장비 최대치는 정해져 있는 거네. 어? 실패. 그럼 강화 내구독 손상이 되네. 어? 그러면은 실패하면 더 이상 강화를 못하는 건가? 실패. 장비 내구도가 모두 손상되면 장비가 뽀개지나요? 어? 파괴됨. 그리고 무게 게이지 시스템도 있어요. 리니지랑 똑같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하면은 70%가 넘어가면 자연회복이 안되고, 80%가 넘으면 달리기 사냥 드릴, 이제 모션이 적용이 안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소, 이게 트릭스터 M이 그냥 트릭스터 M이 있고 트릭스터 12세가 있는데, 12세랑 19세랑 차이는 뭐냐면 이 거래소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근데 뭐 매물도 안 올라오고, 뭐 제가 하는 서버는 조금 망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게임 리뷰를 할 때 이 게임의 장점, 이 게임이 내세울 만한 것들을 좀 찾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트릭스터 하면은 드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퀘스트를 할 때 드릴로 막 드릴 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드릴질이 제일 재미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게임의 장점은 진짜 최적화 하나만큼 진짜 잘했다는 거. 그것 빼고는 장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안목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조금 게임을 해석하는 능력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 게임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대충 어떤 게임인지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팡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 땅.